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1950년 11월 그 추운 날 부하들과 조국을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엘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의 추도식이 전 세계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엘프 퍼켓 대령의 유골함과 삼각형으로 접힌 성조기가 미국 의회 의사당 2층 중앙의 로툰다홀에 도착하자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 장 등 전 현직 군 수뇌부 수백 명과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마지막 여정을 애도했습니다. 의회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문을 받는 미국 국가안장은 미국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군 지도자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최고 예우입니다. 퍼켓 대령 유해를 의회에 안치하고 추모식과 조문 행사가 거행된 것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렐프 퍼켓 대령의 추모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군인이었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그는 1950년 6.25 전쟁의 참전에 제8 레인저 중대를 이끌고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후퇴시키는 데 일조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10대1 수적 열세를 극복하며 대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킨 그는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수류탄 파편이 왼쪽 허벅지에 박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구조를 거부하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에 이어 2023년 한국 최고 무궁훈장인 태극 무궁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우리나라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특별전입니다. 퍼켓 대령은 한국전 참전 당시에 사진과 인터뷰를 메일로 주고받으며 이 전시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전시가 열리기까지 단 한 달을 남겨놓고 아쉽게도 그는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퍼켓 대령의 젊은 시절은 AI 딥페이크 기술로 구현됐고 그는 젊은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영웅을 잊지 않는 나라. 마침내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별전이 열렸을 때 1호 관람객으로 94세의 한 캐나다 참전용사가 이를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1951년 4월 6.25 전쟁 가평 전투에서 5배에 달하는 중공군을 물리친 윌리엄 크라이슬러 참전용사는 청와대를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영연방군 27여단 장병 2천여 명이 1만여 명에 달하는 중공군과 격전을 치른 끝에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특히 캐나다군 450여 명은 중공군 6천여 명의 공격을 버텨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가평 전투 승리를 발판으로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죠. 크라이슬러 용사는 가평 전투 직후 다친 전우를 부축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을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카메라가 자신을 찍는다는 것을 느낀 그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이런 사지에서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플까봐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Fantastic careers now. They have came so far. I'm very proud of them. I feel like I was part of it too. You all over there, young Mr. Chrysler is over there, and other two Korean war veterans. So we restored their photos using science technology. 온 미래는 발전에 있을 한국을 생각하니 참 너무 행복하니. Very exciting. Great to see something like this. Just amazed. See myself here. Makes me feel real proud. 크라이슬러 참전 용사는 휠체어를 탄 채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번 특별전을 둘러본 다음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크라이슬러 용사를 비롯해 미국 고렐프 퍼켓 대령과 네덜란드 고 에두아드 율리우스 앵버링크 원사의 젊은 시절 모습이 AI 기술로 복원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고 에두아드 앵버링크 원사는 21살의 나이에 6.25 전쟁에 자원하여 1952년부터 1954년까지 두 차례 참전하였고 거제도에 위치한 박격포반의 발사지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평소 한국에서 복무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그의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늘 원했기에 2022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참전 당시 젊었던 모습 그대로 가상의 인터뷰를 하며 생년부지의 땅인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몸을 던졌던 과거를 후대에 전달하는 모습으로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생년부지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크라이슬러 용사는
AI 복원 기술로 구현한 73년 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뒤 벅찬 감동과 씁쓸함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복원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며 껄껄 웃다가 사실 전쟁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려고 너무 애써서 예전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20살 이등병이었던 그는 아흔 넘은 노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전쟁의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을 비롯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참전용사 모두의 숭고한 인류애와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참전용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것 이상으로 그 어떤 동맹국보다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늘 감사를 전하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잊지 않는 나라. 미국은 많은 국가를 돕기 위해 여러 전쟁에 참전해왔지만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감사를 전한 사람들은 한국인뿐이다. 놀라운 성장을 한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은 70여 년 전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아픈 기억이 많은 한국이었지만 아직도 우리를 기억해 감사를 전하는 한국을 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낀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잊혀진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 늘 감동이며 그런 대한민국의 노력과 마음씀이 그들을 자랑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현재의 경제적 풍요와 위상을 얻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며 7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느낀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멋진 나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실제로 이 정도인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 어려움에 처했던 한국을 도와준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에 한국을 위해 달려온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공헌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번 특별전에 등장한 참전용사들의 젊은 모습에 수많은 네티즌들은 진짜 감동이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한국에 더 감동을 받았다. 한국은 감사할 줄 아는 나라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전용사를 예우하는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에 귀감을 주며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참전용사들께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